태풍 제11호 힌남노는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5m, 최대 순간풍속 초속 80m의 세력으로 대만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속 80m라는 경이로운 풍속은 2020년 제10호 태풍 하이선 이후 처음입니다. 태풍의 눈이 매우 또렷합니다. 이 태풍은 올해 밤의 중심은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죠. 태풍의 중심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중심으로 구름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태풍은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태풍의 눈은 작아집니다. 태풍의 눈이 작고 또렷할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의 작은 눈은 위험합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여기에 태풍 제11호 힌남노가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110노트, 초속 55m 정도 됩니다. 이 태풍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 의하면 슈퍼태풍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상청에 의하면 초강력 태풍,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맹렬한 태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조그만 태풍이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35노트, 초속 18m입니다. 이 시간 현재 아직 이 태풍의 발생 소식은 없지만 곧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태풍 제12호 무이파가 됩니다. 이 태풍은 힌남노의 상대조차 되지 않지만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개의 열대저기압이 1000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서로가 간섭하여 본래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두 개의 태풍이 춤을 추듯 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춤을 추다가 하나의 태풍이 다른 태풍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춤을 출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11호 힌남노가 12호 무이파를 흡수합니다. 북서 태평양에는 더블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두 개의 태풍이 대략 1000km 이내에 발생할 경우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납니다.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일기도상의 태풍 제12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태풍 제12호 무이파는 수명이 불과 몇 시간, 매우 짧은 일생을 살다 간 태풍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태풍 제12호 무이파는 중국이 제안한 이름으로 매화를 뜻합니다. 태풍 제11호 힌남노는 그 자리에 정체하면서 북상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넓게 고기압이 덮고 있어 매우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나라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앙상블 모델을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제11호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댄스를 추면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기상청 앙상블 멤버들의 예측에 편차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점차 대한해협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설이 그 평균값입니다. 120시간 후에 954헥토파스칼이죠. 밀리바 단위가 헥토파스칼로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밀리바를 씁니다. 태풍은 강력한 세력으로 대한해협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해양대기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입니다. 9월 1일 12시입니다. 태풍 제11호 힌남노는 대만 동쪽 해상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방향을 크게 바꾸는 변곡점에서는 잠시 그 자리에서 정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태풍은 중국의 티벳 고기압과 일본의 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자신을 운반해줄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9월 3일 이틀 정도 정체하고 있던 태풍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제도를 통과해서 똑바로 북상을 합니다. 그런데 샹하이 앞바다에서 약간 진로를 동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9월 6일 태풍은 대한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때 중심기압은 963헥토파스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입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가 남해안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합니다. 이때 해상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이상의 돌풍이 붑니다. 유럽의 경로는 앙상블 모델에서 평균값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입니다. 9월 1일 태풍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9월 3일경 태풍이 북상을 시작합니다. 샹하이 앞바다에서 역시 약간 동쪽으로 진로를 돌립니다. 그리고 9월 5일 저녁에 남해안 중앙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때 중심기압은 938헥토파스칼, 엄청난 세력입니다. 이때 해상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m 이상의 돌풍이 붑니다.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독일 기상청입니다. 9월 1일 태풍은 대만 동쪽 해상에 정치하고 있습니다. 9월 3일경 태풍이 북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기상청 중에서 가장 서쪽 경로를 따라 북상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샹하이 앞바다에서 약간 동쪽으로 진로를 돌립니다.